저는 이제 퇴직이 곧 얼마 안 남아서 정말요? 예, 그래서 예. 왔는데요. 대체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다 연금으로 타야 된다고 얘기를 그냥 거의 기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네.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퇴직금을 일시불로 탈지 아. 연금으로 둬야 되는 게 맞는지 네. 예, 궁금해요. 네. 명쾌한 해답을 드릴 것 같은데 김신혜 선생님께서 저는 늘 극단적인 것만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00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연금으로 모든 걸 개시한다라고 하면 사실 현재 행복함을 위해서 쓸 돈이 별로 없어요. 목돈이. 그런데 이걸 또 목돈으로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잃어버리게 돼요. 그래서 정말 내가 80세 이후에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를 위한 부분을 남겨두시고 부분적으로 목돈을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. 오히려 그래, 80 이후가 중요하네요. 80 이후가. 왜냐하면 네. 지금 80세까지는 건강하게 내가 또 소일거리도 하면서 또 내가 판단력이 올바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바라본다면 80세 이후에는 사실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고 내가 어디다 돈을 넣어놨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. 할머니들 넷이서 개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야 우리 1년마다 돈을 타서 우리 놀러 다니자. 1년이 지났는데 그 돈을 어디다 넣었는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.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고령사회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력이 없더라도 내가 혹시 기억력이 없어지더라도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에게 줄 수 있는 연금 시스템 한 가지는 꼭 갖고 계셔야 된다.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좋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